클린 의정부 표어 아래 자활사업단이 시민과 함께 깨끗한 의정부를 만들기 위해 발 벗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우선 기자입니다. 지난 30일 의정부시 서부역 동부역 광장에서는 색색의 조끼를 입은 단체들이 클린 의정부를 목표로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10개의 시민단체들로 결성된 클린 의정부 연합봉사단은 역사 주변을 매일 자발적으로 청소해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열정으로 의정부역 주변의 노숙 생활인은 줄고 주변 환경은 눈에 띄게 깨끗해졌습니다. 이번 대청소에는 지난해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 상공해소 봉사단은 고압 세척기, 자동솔 등 청소 도구를 자활사업단에 기부하며 봉사와 힘을 보탰습니다. 예전에 의정부 역사는 지저분한 거로 많이 오명을 덮었었는데 우리 노숙인들께서 재활의 의지를 갖고 의정부시 역사를 갖다가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명받고 약간의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노숙인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재활 의지 화이팅! 자신이 생활했던 장소를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자활사업단은 이제 시민들과 함께 청소와 방역 전문 시민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우선입니다.